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플랫폼은 떠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입니다. 가야 할 곳으로 보내는 장소이지 살고 머무름이 목적이 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이는 교회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 흩어질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새해에는 작년에 이어 교회를 다니는 삶을 뛰어넘어 교회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새해는 내가 어떻게 세상 속에 보냄받은 제자로 살 것인지 결단하고 소망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다르게 표현한다면 빙과 두잉이 밸런스를 이루고 균형을 이룬 삶, 그게 바로 주님 안에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보내심을 받는 삶이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먼저 제자는 자신의 존재,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욱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의도적인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시간 낭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당장 효율적으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거룩한 낭비를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셨지만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을 보내는 것이 또한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했습니까? 첫째로 제자는 복음을 분명히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교회는 교회를 홍보하고 광고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이 돼야 합니다. 목사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더 잘하고 덜 잘하는 은사적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해야 할 제자로 보냄받은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실제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궁극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증상치료이지 원인치료가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도 당연히 포함되어진 예수님의 의도가 있지만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은 보다 귀신의 세계관에 갇힌 그리고 갇히게 된 세계관을 바꾸는 일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가장 영적이면서도 가장 세계관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 시류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하여 단단한 앵커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조류를 타고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항해를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떠나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제대로 있어서 닮아가고 주님 보내시는 곳으로 보냄받아서 치열하지만 아름다운 삶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어둠의 권세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그 속에서 지치고 상할 때마다 서로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온전히 앵커드 되었으면서도 온전히 플랫폼밍 되어진 삶,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